안녕하십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만우절이었죠? 어제 거짓말 많이 하셨어요? 안 했어요? 만우절 날은 거짓말을 해도 용서해 주는 그런 날이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만우절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속세가 너무 번거롭고 싫어서 심신 산골이 있는 사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제가 가는 사찰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인적은 드물지만 인심만은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그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이제 뭐 저도 세상이 거짓말로 엮여진 세상이라 그러려니 하고. 답장 하나도 없대. 답장 하나도 없어. 참 어제가 만우절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대신 그 국장님이 전부 다 보내요. 신도들한테 전부 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지만은 눈뜬 장님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떨 때 우리가 보면 눈뜬 장님 노릇으로고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은 떴어도 마음의 눈을 안 뜨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정말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괴로워할 것도, 또 서운해할 것도, 서러운 것도, 또 불행도 어떻게 보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의 스쳐가는 그런 바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는 그이 육체적 고통이라든가 심리적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정말로 눈을 크게 뜬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눈뜬 장님이라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한경이 나와 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한경,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 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열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활짝 열린 눈을
우리는 부처님의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점안을 가장 나중에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안식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저쪽 실상사에서 수연사에 봉헌할 부처님을 세 분 조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다 조성이 되어가지고 조각이 되어서 이제 배접을 하는 거예요. 배접이라고 알아요? 어?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나무에 빗발질을 하고 거기에다 모시를 이렇게 입혀요. 예? 옷을 이렇게 감아서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슨 칠을 해요? 이건 알겠지? 옷칠. 옷칠을 하고 또 다시 빗발질을 하고 또 옷칠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개금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모시도 좀싼거 이렇게 해가지고 낙하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개금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낙하치를 하면은 오래 안 갑니다. 그 개금도 그렇고, 그 모시옷도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옷칠을 하는 거예요. 옷칠을 해놓고 금을 입히면 그 금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전통 기법이요. 그래서 이제 예? 모시 옷을 입히기 전에 예? 그 이제 빗바지하고 그 나무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높이가 몇 자냐 하면 몇 자겠어? 에? 모르지, 내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여섯 자예요, 여섯 자. 여섯 자니까 30cm 곱하기 여섯 자 해봐. 180m. 그리고 이제 자대. 자대를 이제 곱을 자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그 팔각 자대에다가 위에다가 그 연꽃 있죠? 연하자를 올려놓은 그런 자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히기 전이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처님을 그야말로 나무를 촥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내줘야 돼. 이 앞전에 제가 불상을 한번 모셨는데 그걸 사진으로 한번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개금하려고 보니까 막 어깨 있는 데가 막뭐 나무 조각이 없어. 그래갖고 바다로 바르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나왔는데 그냥 찜찜하고 뭐가 그냥 봉안식을 하는데, 점안식을 하는데 좀 뭔가 서는 것 같아. 그러더만 은적사 그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쪽지가 파였는데 그 바다를 붙여갖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 긁어내고 다시 그쪽 부분은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시 붙여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번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다음날부터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만 같더라고.
그래도만 내이 오른쪽 어깨가 가끔 아팠는데 이제 나았어요. 나았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모시더라도 이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리고 그런 불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나무가 부족하면 좀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빠다 발라가지고 팍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 지금까지 어깨가 조금 아프고 50견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깨가 좋아져가지고 막 돌려도 그냥 안 아프네 이제 이게.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조성하는가 불상도 알고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진으로 싹 받아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또그 업자가, 스님, 와서 꼭 한번 보시라고. 눈으로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앞전에는 안 마른 그 나무를 썼으니까 그 불상을 조성하고 20년이 됐나요? 20년이 딱 되었는데. 1907년도에 조성했으니까, 아니, 1997년도에 조성했으니까, 20년 됐네. 20년이 못 돼서, 막, 부처님 몸에 막,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처님 몸에 균열이 가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다른 업자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나무를 안 마른 나무로 하니까, 이 모시옷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 어? 모시옷은 그대로 있는데 속에 나무가 쭈그러들어. 수축되니까 이 밖에가 크랙이 간 거예요. 크랙이 가서 이제 뜯어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 참,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두번 모셨어요. 예? 한번 모시면 될것 같다가 두번 모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르면은 그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는가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내 마음 같다고 다른 사람을 믿어버려. 그러면 내 마음 안 같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안 같대. 그래서 이야. 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 마음 안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불신이 생기고 서로서로 신뢰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또 서로서로 논쟁을 하게 되고 서로서로 멀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야 무엇이든지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내가 알고 일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당에 경험조차도 없어. 그렇죠? 주방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식당을 벌으면은 망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식당을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요, 주방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장이, 빵집을 하면은 사장이 경영만 해가지고는 안 돼. 빵을 어떻게 만드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뜬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수연사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내부 시설을 하고 있어요. 큰 법당에 가보니까, 대법당에, 강당이죠, 강당. 가보니까, 여기보다 더 좋네. 이제 거기 생기면 그쪽으로 다 가버릴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있는 신도들은 여기를 다녀. 예? 그리고 그쪽 동네, 동들만 그쪽으로 가야 돼. 예? 그래야 되지. 또 싹쓸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빈 공간이 되어버려. 이게 층고가요, 여기보다 두 배나 높아요. 두 배나 높아. 그러니까 확 트여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큰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써서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는 관세음 보살님, 옆에는 지장 보살님. 그래야 그 안에서 전부 다, 그야말로 지장 기도도 하고, 관음 기도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분을 딱 모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천도대도 지낼 수 있고, 할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만 할수 있느냐? 또 예식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은 어디서 해야 돼? 수연사에서 해야 돼. 수연사에서. 의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의자가 아니요. 신식으로 전부 다 개인이 앉도록. 영화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의자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또 2층에 지장자는 또 앉아서, 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공간도 있고, 또 교육실도 하나 만들고, 또그 다음에 이제 옥상은 비워놨어. 옥상은 이제 한식 법당으로 지으려고. 예? 그러면 이제 한식 법당에서 이제 한옥 법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가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의자와 이렇게 좌식 이렇게 공간들을 마련해 놨어.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한번 왔다가 안 와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다 뭐 의자에서 생활해 놔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 변해가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런데 눈을 크게 뜬 사람들은 미리 가 있어. 변해가는 세상에 미리 가 있다고.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런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고통과 역경, 그런 것을 거치면서, 그만큼 내공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 불행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 내공을 쌓은 거예요. 저도 집을 짓는데요, 처음에 집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일자 무식이거든? 짓고 나서 손벌떼가 많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돈안 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지어라 해가지고 집을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돈은 안 들지. 그런데 한옥 건물은요, 이 토방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 토방을 넓게 하면 안 돼요. 기아에 낙수물이 떨어지는 거, 그걸 피해가지고 조금 토방을 적게 만들어야 돼. 기아 손보다.
그래야지 낙수물이 떨어질 때 토방으로 안 튀죠. 그렇죠? 근데, 그냥, 마음은 넓어가지고 토방을 크게 해야 된다고 크게 치니까, 뭐요? 귀한물이 토막에 튀니까 막 마루로 막 이게 튀어가지고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제 잘랐어요 그 토막을. 그래가지고 야 내가 참 밀어내도 참 밀어내구나.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 짓는 공부를 했어요 내 나름대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딱 갖다 주면, 아, 이렇게 그냥 잘 수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 그렇다고. 이러다가 내가 중이 아니고 설계사로 내가, 건축 설계사로 바꿔진 거 아닌가 내가 모르겠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설계를 하고 아주 좀 편리하게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정도 실패를 해야 돼,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그걸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걸 수정해 나갈 때, 그 다음에는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바로 절호의 길이에요. 기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인비는 그것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이 찾아올 때, 불행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극복해 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또다시 내 앞에 장벽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발떡발떡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임정일 씨가 쓴그 동행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 당신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신은 그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고 도피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그러면 그걸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도피해서 간혹 가다 보면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사찰에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된다고 와요. 그래가지고 한 하루 있다 나갔어. 어디를 갔대? 하니까 행자생활을 하루 하다가 나갔어요. 통도사를 갔어. 그쪽으로 가본다고. 가니까 거기는 더 힘들어.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더라고, 금자사. 그래, 이틀 만에 돌아왔어. 그래, 있어라. 또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나를 만나보고 싶대. 행자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공양간에서 만났으니까 한 일주일간 더 생각해보고 그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절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정도면 또못 참고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딱 되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다. 그런 거예요. 나 만나고 가면은 떠나지 못해서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시 오고 싶거든 다시 와도 좋다고 해라. 그랬어요. 왜? 태국에서는요, 승려 생활을 하다가 되기 싫으면 몇 번까지 나와요? 나가요? 9번까지 나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들어올 수가 있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일생을 보내는 거지. 중도 못 되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실현을 이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이 사찰에 와서 잘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잘 살고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승려가 돼서도 승려 생활을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시련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만이 삶의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삶의 진정한 의미도 생기는 것이고. 러시아 사람인데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음악가죠. 그렇죠? 작곡가입니다. 작곡가예요. 차이코프스키는 결혼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결혼 생활로부터서. 비극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코프스키가 37살 때 자기 제자가 28살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가 계속 편지를 써. 연서라고 하죠? 그걸 연서인가요? 사랑의 편지가 연서요? 스님이 연애 편지라고 하면 안 되고, 연서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좀 그래도 고급 맛이 나지. 계속 쓴 거야, 계속.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가 안 된다. 안 된다. 냉정하게 거절해. 그걸 무려 5년 동안 쓴 거야. 예? 5년 동안. 굉장하죠? 5년 동안 쓰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이제 비참하니까 이 차이코프스키가 그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도망쳐 나와가지고 뭡니까? 괴한곡 비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품을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톨스토이도 이 차이코프스키하고 뭐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어요, 정교회.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보면 카톨릭처럼 그렇게 신부들이 있어요. 그걸 러시아 정교라고 그럽니다. 예? 러시아 정교회는 항상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서서 항상 기득권자들을 옹호해. 그래서 톨스토이는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서서 항상 비판을 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교회에서 어떻게 파문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그야말로 지향하고 전생을 일삼고 그런 러시아 왕정을 비판했어.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는 그 억압과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위대한 그런 작가로서 성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들은 그와 같이 역경 속에서 탄생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요? 진흙 속에서. 더러운 진흙 속에서. 요즘에는 말이 안 맞지만은 옛날에서 뭐라고 그랬어? 용은 어디에서 나? 개천에서 난다고 그랬어.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해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지 뭐 큰 바닷가에서 용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예?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지하 벌을 썼죠. 그렇죠? 이 사람은 관질병 환자예요. 28세 때 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사형을 받는 순간 그야말로 찰크닥 실찰을 장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황제가 특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멈춰졌고 시베라로 그야말로 유배를 보내줬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재능을 어떻게 하느냐,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디언 지하 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쓰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요,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셰익스피어라고 불리우는 밀턴, 존 밀턴, 영국의 시인이요. 응? 영국의 시인이다 이 말이죠. 그는 그야말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했는데도 그야말로 그리고 나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쓴 거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토벤 알죠? 베토벤 질병과 그야말로 난청으로 시달리는 그 베토벤은 여러분 그야말로 운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디안 괴한곡을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이나 그 비극이 그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러한 저러고 기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고난, 시련, 불행 이런 것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구다 이 말이죠. 시험대다 이 말이죠.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만이 그야말로 영광과 그 행복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가장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황운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엄경. 세계 안에 각가지 중생의 몸이 있고 몸 가운데에 각가지 세계가 있다. 큰 세계가 생각에 따라 작게 변하기도 하고 작은 세계가 마음먹기에 따라 크게 변한다. 여러분, 세계 안에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 몸 안에 이 모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 안에 자비의 세계가 있고 사랑의 세계가 있고 미움의 세계가 있고 증오의 세계가 있고 원망의 세계가 있고 용서의 세계가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각에 따라서 그야말로 크게 변하기도 하고 작게 변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최대한 우리는 열린 눈을 갖고 큰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작은 세계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야말로 내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그야말로 열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변화 무쌍한 세상이에요. 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됩니다. 이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월에 그야말로 열등자, 그야말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세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월을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야, 하여튼 세월호가 이제 딱 건져졌으니까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활짝 열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항상 고난도, 시련도, 불행도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렇게 보인다.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